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이번에는 가을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여주로 떠나겠습니다. 고! 여러분, 여기가 여주에 있는 섬인데요. 바로 강천섬입니다. 저 여기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무슨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정말 조용하고 왜 여기 사람들이 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와, 정말 조용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쉴 곳도 많고 그래서 이곳이 정말 사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와, 이게 무슨 어디 무슨 초원 평야인 줄 알아요. 평야. 와, 여기는 뭐 딱히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쉬기 좋은 정말 섬이 강천섬인데요. 그리고 여긴 여러 종류의 길인데 저는 이 강변 쪽에 있는 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쪽 길은 나무가 길쭉길쭉하게 뻗어 있고 옆에 강도 흐르고 있었고 이 조화가 저는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다 여기 길이 지금 은행나무 잎이어서 은행이 익어가는 시기에 완전히 노랗게 변했을 때 오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강천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휴식의 공간인 강천섬은 진짜 도시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는 곳입니다. 도시에서 지친 분들에게는 분명히 힐링될 수 있는 장소가 강천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파사성에서 제일 좋은 뷰포인트입니다. 여주에서 또 가볼 만한 곳으로 저는 파사성을 선택했습니다. 성은 보통 사진 찍기 좋은데 이곳은 특히나 뷰가 좋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경사도 조금 있고 800m니까 그래도 확실히 조금 걸어야 돼요. 그렇게 20분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파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강화도의 연미정과 같이 초록색과 성벽이 어우러져서 뷰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파사성에서 제일 좋은 뷰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완전히 한강까지 다 보이는 게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얼마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멋진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파사성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저기 위로 가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글로 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은 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 위로 오시면은 이쪽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들을 그래도 몇 개 와봤는데요. 그 중에서 뷰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기는 신발에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몰 시간대에 해가 저쪽으로 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일몰 때 맞추면 이 일몰과 성의 조화가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몰 시간대에 오는 것도 또 다른 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당남리섬입니다. 당남리섬입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이 앞에 펼쳐진 공원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양옆에 억새들 보이세요? 이 공원에 억새와 강아지풀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어갖고 지금 가을을 딱 느끼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강천섬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 방문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앞에 와오셔서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오셔서 저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금은모래 강변공원인데요. 저는 여기는 그렇게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길래 일단 한번 와보자는 생각으로 와봤는데 와, 생각보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일단 이 잔디 깔려있는 데가 저 무슨 유럽인 줄 알았어요. 유럽. 여기 낙엽이 이렇게 쫙 깔려있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여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가을 꽃들이 피어있어서 메밀이랑 뭐 여러 가지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건 여기는 사람이 제가 소개했던 앞선 곳들보다 가장 적었어요. 휴식을 취하기에 진짜 좋은 곳이지 않나. 이렇게 그냥 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사실 여주는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드라이브하고 나서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제가 이렇게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사람이 빈적 드문 곳에서 오셔서 휴식을 취하면은 정말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